우리 장관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핵심은 그런 겁니다. 국방이라고 하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실질로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말만 하면서 소리는 요란한데 내용이 없다면 정말로 문제겠지요. 맞는 말 아닙니까? 내용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 네, 뭐 단순한 질문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삼축체제 부활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삼축체제와 관련 체계와 관련된 신규 사업들이 거의 반영된 게 없어요. 이 말로는 삼축체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신규 예산으로 거의 편성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말로만 한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축체계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5조 이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신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건 맞죠?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선행 그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대로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건데 뭐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FX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10월 되면 사업 타당성 조사 끝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결론만 말씀하세요. 예.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신규 사업이 지금 사업 타당 조사해서 아직 최종 편성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추가할 현재 예산에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건 팩트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지만은 연말까지 제가 물어보는 현재 그렇다 해요. 왜 딴 얘기를 하십니까? 연말까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보고 계시잖아요. 질문에 답을 하세요. 이 얘기하는 시간은 얼마나 많이 소모했습니까?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맞잖아요. 추가하게 될 겁니다. 정말 자꾸 이러실 겁니까?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맞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축 체제는 말은 많이 하는데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 이거는 결국 깡통 안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그럼 그걸 포함시키려면 저도 절차를 위반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 중입니다. 질문 중이네. 알겠습니다. 2023년에 방위력 개선비가 내용을 보면은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것 대부분이 그 이전 계획에 의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적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것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AI 전문가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현 정부가 국방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을 해서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완성도 높은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 4.0 민간합동회의 설치 아직 안 했죠? 예, 설치 조만간에 할 겁니다. 국방부 국방기획자문위원회 아직 설치 안 했죠? 자문위원들은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회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설치된 거 맞습니까? 자문위원회 있습니다. 예. 국방개혁위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맞습니까? 설치했습니까?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설치했습니까? 명단까지 제가 확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단을. 설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종 그 결정은 안 됐지만은 지금 설치 중에 장관님,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 돌리고 이상한 얘기 하실 겁니까? 설치됐냐 안 됐냐를 묻잖아요. 검토 중이냐를 물은 게 아닙니다. 설치 안 됐죠? 국방개혁위원회는 폐지하겠다는데 아직 설치도 안 된 이 위원회들 가지고 언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만듭니까?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언제 회의해서 언제 만들 겁니까?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몇 달 만에 뚝딱 할 수 있는 게 국방혁신 4.0이군요. 그동안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남은 기간 하면은 연말까지 이런 게 말만 하는 깡통이라는 겁니다. 네. 말만 요란한.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지적하실 텐데 대통령실 이전하느라고 국방부 관련 부대들 온 동네 옮겨다녀야 되죠. 이게 거의 1조 원 가까이 비용이 들 거라고 추산이 되는데 이 돈 국방 방위력 개선하는 데 쓰는 게 차라리 낫지 대통령실 이전이 뭐 일이 중요하다고 이 국방부 관련 부대들 이전하느라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야 됩니까? 국방부의 의견은 대통령실을 이렇게 옮기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먼저 1조 원이라는 그 말씀은 아니라는 제가 질문은 드리고 맞다고 보시냐 부적절하다고 보시냐입니다. 저희들은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네. 종합적으로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겠지만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이런 게 결국은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안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식들한테 부끄럽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초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